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중턱이 이제 고민인 것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이 많아서만 이중턱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도 우리가 이중턱 부분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중턱이 도드라져 보이는 각각의 원인들과 그에 따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다뤄볼 주제는 이중턱, 우리가 투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더블친이라고 부르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턱으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턱끝 아래쪽 부분에 우리 이 부분이 턱의 두 개의 굴곡으로 보여서 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턱선 라인 자체가 불분명하게, 즉 우리가 턱선이 무너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턱선 자체가 불분명하게 오시는 분들도 이중턱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얼굴이나 몸 부분에 체지방이 굉장히 없으신 분이신데 사진 같은 거 찍어보면은 턱선이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날렵하게 보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아 이중턱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즉 임상에서 이중턱으로 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가 턱 밑에 처짐, 두 번째가 턱 선에 처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턱의 치료는 이 턱 밑만 어떻게 해본다는 것이 아니라 턱선 자체를 처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 정도 부위 모든 턱 밑과 턱선 자체를 모두 커버하는 치료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중턱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전 영상들을 보셨으면은 우리가 얼굴의 V라인이나 아니면 모공이나 뭐 얼굴이 어두워져 보이는 것이나 다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중턱의 이유들을 각각 하나씩 열거하겠지만 이것이 결국 단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지방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도 선천적으로 지방이 많은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지방이 이동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선천적으로 지방이 많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쪽 부위에는 플라티스마 머슬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글로는 넓은 목근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표층에 있는 근육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플라티스마라고 불리는 것을 기점으로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프리플라티스마 팻이라고 불리고, 우리가 그 플라티스마의 안쪽에 있는 지방을 서플라티스마 팻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 부분이든 지방이 많게 되면은 이중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지방이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프리플라티스말 팻 부분이 피부의 노화로 인해 처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중턱이 더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이 플라티스마라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서플라티스말 팻도 같이 처지게 되면서 이중턱이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흡입 수술 같은 걸 했었을 때 국소적인 부위만 들어갔었을 때는 우리가 지방은 한 컴파트먼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지방이 적은 쪽으로 다른 지방 쪽이 이 중력 방향에 따라 이동을 하면서 다시 이중턱이 증가된 양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부의 노화, 즉 탄력도의 감소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이중턱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턱 라인 쪽을 저는 꼭 꼬집어 보는데 핀치했었을 때 지방층의 두께가 별로 두껍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비코멘탈 앵글이라고 해가지고 이 턱과 목 사이의 각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각도가 완만해지면 우리가 이중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완만해지는 경우 다 살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오시면 실질적으로 꼬집어 보면 별로 지방층의 두께가 두껍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피부의 노화, 즉 탄력도의 감소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탄력도를 증가시키는 시술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근육의 힘의 변화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 턱 라인부터 목까지 연결되어 있는 플라티스마라는 근육 자체가 노화에 의해서 힘이 약해지게 되면 안쪽에 있는 지방층이
처져 보이면서 이중턱이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턱끝 절골술이나 양악수술들로 이 턱 바닥 쪽을 이루는 근육 중에서 마열로 하요이드 머슬이나 아니면 다이가스트릭 머슬 같은 근육들이 닿는 부위가 절골이 되게 되면 이쪽 부위에 있는 지방층이 처져 보이게 돼서 이중턱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침샘입니다. 제가 지난 편에 턱보톡스를 맞아도 V라인이 되지 않는 이유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턱 밑쪽에 턱밑샘이라는 침샘이 비대한 경우에도 이중턱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턱이 짧은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선천적으로 무턱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서비쿠멘탈 앵글 부분이 각도가 완만해지면서 이중턱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턱끝 절골술처럼 턱이 기신 분들이 우리가 절골술을 시행했었을 때도 앞서 말한 원리처럼 이중턱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중턱의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방의 감소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레이저를 통한 지방 용해술입니다. 냉동요법을 통해서 지방을 얼려서 파괴하는 방법이 있고 아큐리프팅이라고 해서 특정 파장대를 지방층에 싸줘서 지방을 분해시키는 방법이 있고 초음파를 통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장비 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술을 통한 지방 흡입술입니다. 앞에서 말한 원인 중에서 지방이 원인인 분들은 수술적으로 지방을 뽑아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중턱이 보이는 원인 중에 지방이 주된 원인이 아닌데도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이후에 이중턱 치료가 그 수술적 요법에 해당되는 분이신지 확인을 하고 시술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방 분해 주사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대속시콜산 주사 요법입니다. 예전에 PPC라는 주사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퇴출이 되게 되면서 각각의 병원들마다 지방 분해 주사, 윤곽 주사라고 해서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을 각각의 병원마다 배합을 해서 이중턱이나 얼굴의 지방 부분에다가 주입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그 지방 분해 주사편, 윤곽 주사편에서 올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던 중에 FDA 승인을 받은 대속시콜산 주사요법이 1년 전에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를 잘 따져보고 사용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지방분해 주사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분해에 도움이 된다는 물질들을 각각의 병원마다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레이저를 통한 피부의 탄력도의 증가입니다. 아까 앞에서 원인으로 말씀드렸던 피부의 노화, 탄력도의 감소 때문에 이중턱이 심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의 탄력도를 높여서 이중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프 장비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탄력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깊이를 잘 조절해서 쓰면은 피하 지방층에 있는 부분에 지방 분해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피부의 탄력과 지방 분해를 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울세라나 슈링크와 같은 하이프 장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이폴라 장비인 인모드레이저 아니면 우리가 써마지나 튠페이스 같은 장비들도 피부의 이중턱 부분의 탄력도를 증가해서 이중턱을 완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 리프팅입니다. 실 리프팅의 종류는 요즘에 정말 다양합니다. 실에 돌기가 달려있어서 물리적으로 걸어주는 코그실인지 아니면 그냥 모노실인지 아니면 실의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PDO실인지 아니면 PCL실인지 아니면 PLLA실인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실들이 요즘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들의 시술 스킬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분들의 이중턱의 원인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힘을 당겨서 걸어주는 실을 사용해서 이중턱을 완화시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노실 등으로 피부 쪽의 탄력도를 증가시켜서 이중턱을 완화시켜 보는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보톡스입니다. 아까 원인 중에서 침샘 보톡스가 발달되어 있을 때도 이중턱이 더 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침샘 보톡스를 통해서 이쪽 부분에 라인을 좀 더 들어가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 스킨 보톡스를 통해서 피부의 탄력도를 증가시켜서 이중턱을 완화시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중턱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치료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 의사 선생님과 상담 이후에 본인의 제일 잘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